자, 출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50쪽을 보면 거래 요소에 결합관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공부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휴식 시간에 어떤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묻기 전에 휴식 시간 딱 되니까 어떤 분이 딱 엎드리면서, 어렵다고. 어려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가 어렵냐고. 지금 배운 거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건 다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또 한 분한테 또 물어봤어. 어떻게 알만하죠? 그래. How 어려워요? 그럼 오늘 배운 건 뭐가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낯설어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야, 쉽다는 얘기야. 이해 갔으면 아는 거야. 낯설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신감. 이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 그래도 내가 김성일이한테 듣는데 설마 내가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잘 보여요. 할 수 있다. 그 용어 일단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낯익게 보시면 되잖아. 자꾸 보시면. 자, 어쨌든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보기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될 용어가 거래 8요소라는 게 있어요. 거래 8요소. 이 거래 8요소라는 건 뭐냐? 회계상의 거래는 크게 나누면 한 8가지 정도의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이걸 장부에 적어야 되니까. 어차피 회계는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적어야 되겠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거래를 차변에다 적을까? 어떤 거래를 대변에다 적을까? 나누어 준 것. 우리 이걸 거래의 8요소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강의하다가, 강의를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강의를 하면서 다음에 뭐 설명할까? 뭐 설명할까? 또 상상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갑자기 헛소리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자, 어쨌든 어떤 거래를 어느 변에다 적을까? 나누어 준 것, 이걸 거래 8요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장부, 크게 세 가지 장부를 설명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게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쓴다. 이거 설명드렸고, 두 번째 설명드린 게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적는다. 여기는 이제 자주 살펴보고 많이 받고 반복했던 내용인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 자, 지난주에 잔액 시산표라는 것을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봤네. 잔액 시산표라는 거. 혹시 어디에 뭐 적고 어디에 뭐 적었는지 기억하세요? 잔액 시산표는 차변에는 기말 자산과 비용을 쓰고, 대변엔 기말 부채, 기초 자본, 수익을 쓴다, 이렇게 배웠었죠. 지난주에 설명드리네요. 문제 풀면서. 그러면서, 이건 강조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 저 뒤에서 설명할 내용이니까. 그런데 자꾸 기억을 더듬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살펴보자고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자, 어쨌든 얘네 두 개로 놓고 볼 때 자산은 고향이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고향이 대변이고 수익의 고향은 대변이고 비용의 고향은 차변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늘어나는 거래, 우리가 자산이 늘었다,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말하죠. 부채가 늘었다, 빚이 생겼다, 부채가 늘었다, 부채 증가, 자본이 늘어난 걸 자본의 증가라고 말하죠. 수익 또는 비용의 경우도 증가 또는 감소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 하지만 수익이나 비용의 경우는 증가 또는 감소라는 말보다는 그것이 생겼다,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수익이 생겼을 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비용이 생겼을 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비용은 차변 항목이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은 대변 항목이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증가를 차변했었다고? 그렇다면 그 반대 거래인 자산의 감소는 대변했어야지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라면 당연히 그 반대 거래인 부채 감소는 차변이고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라면 당연히 그 반대 거래인 자본의 감소에 해당되는 거래는 차변에 표시를 해야죠. 이걸 거래 팔 요소라고 하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두 개 거래를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거래의 심요소가 되는 거예요. 거래의 심요소는 어떻게 되는가?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라고? 당연히 비용의 소멸에 해당되는 거래는 대변이지.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라면 당연히 수익의 소멸에 해당되는 거래는 차변이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회계의 가장 기초예요. 이것을 모르고는 회계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치를 외워야 되는데 이유는 왜 이걸 차변에 쓰는지, 왜 이것을 대변에 쓰는지 이유는 설명을 했는데 그때 아, 이게 뭐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아, 이쪽이겠지 이것보다는 이거는 그야말로 구구단을 외우시 달달달달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변거래하면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 대변거래하면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멸.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그럼 대변 탁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본의 감소. 틀렸잖아요. 저분 뭐라 했어? 자본의 감소 어느 변? 자본의 감소 차변. 끝이야, 끝. 생각 없이 막 나올 수 있도록 죄송해요. 삐진 거 아니죠? 생각 없이 막 나올 정도로 해야 돼. 이게 회계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분명히 제가 여기서 거래의 심요소 또는 거래의 팔요소라 그랬는데 타이틀에는 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그 어떤 거래든 한 개의 거래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한 개의 거래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모든 거래는 둘 이상의 거래가 결합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어떤 거래와 어떤 거래들이 결합될 수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거이고 항상 같은 변끼리는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변에 있는 놈만 결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이번에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가 결합이 될 수는 없죠.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발생이 결합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었어? 비용 생겼네? 이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같은 변에 있는 놈은 결합될 수 없다. 결합될 수 있는 놈은 무조건 반대변에 있는 놈만 결합이 돼요. 따라서 예를 들어 자산의 증가에 해당되는 거래가 일어났다?
이놈과 결합될 수 있는 놈은 누가 있나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멸 중에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이 결합이 된다. 자, 예를 들어 이번에 부채 증가에 해당되는 거래가 일어났다. 이놈과 결합될 수 있는 놈 누가 있나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 대답 한번 해볼까요? 자, 부채 감소와 결합될 수 있는 놈 불러보세요. 시작.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멸. 자, 그렇다면은 수익의 발생과 결합될 수 있는 놈 불러보세요. 시작.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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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산 부채 자본은 남자라고 말을 해요. 수익이나 비용을 여자라고 말을 해요. 남자는요, 남자랑도 결합될 수 있고 여자랑도 결합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자의 적은 남자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자의 적은 다 알잖아.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거. 여자는 여자랑은 결합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요놈과 결합될 수 있는 놈은 다 결합이 될 수 있지만 요놈과 결합이 될 수 있는 놈은 요놈밖에 없어. 그냥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살펴봅시다. 최소한 4자 시험에서 결합관계를 묻겠어요? 자, 그래서 꽃장 문제를 보면 51쪽으로 넘어갔어. 뭐 요즘은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거 아주 과거형 문제인데. 자, 거기 보니까 복식부기 기장 법칙에 어긋나는 것 골라라 그랬는데 이런 부채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근데 차변이라고 나왔죠? 틀렸네. 답은 2번이네. 계속 보면 자산의 감소 대변, 차분의 증가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나왔죠? 여러분 잠깐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잉여금의 증가는 어느 변이에요? 잉여금은 자본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잉여금의 증가는 대변이죠? 이 얘기 왜 했는가? 아주 아주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기 때문에 말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원래 교재에는 이건 교재는 어쩔 수 없어요. 순서대로 기술을 할 수밖에. 그러면 52쪽에 보니까 거래의 종류가 나와 있고 53쪽에 계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계정의 형식이니 계정의 법칙이니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아, 요 내용은 뒤에 있는 분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살펴보는 게 여러분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55쪽으로 넘어가서 거기 이제 분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책은 읽을 필요 없어요. 책은 책일 뿐. 55쪽에 있는 내용은 읽어봐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어떤 경우라도 회계 점수는 100점을 맞을 것이야. 100점 못 맞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것이야. 이런 분들은 55쪽도 다 외워야 돼. 요거는 약 700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거기 보니면 뭐 특수분계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자, 일반 분계장과 특수분계장을 같이 사용하는 걸 복수분계장 제도라고 하는데 복식분계장 제도의 장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여기서는 요것만 알면 돼요. 원래 이 분계라는 건 이겁니다. 분계는 나눌 분자 10개자. 뭔 얘기냐? 예를 들어 거래가 일어났다. 도대체 차변에는 어떤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대변에는 어떤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났을까를 거래 8 요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펼치는 것, 이게 분계입니다. 그러니까 55쪽에서는 딱 하나 이것만 참고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분계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여러분들은 분계를 한다는 표현이나 분계장을 작성한다는 표현이나 같은 말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55쪽에서 알아야 될 건 붕괴를 한다는 표현이나 붕괴장을 작성한다는 표현이나 같은 말이다. 붕괴를 장부화시킨 거, 붕괴를 장부화시킨 게 붕괴장입니다. 그러니까 붕괴를 한다는 표현이나 붕괴장을 작성한다는 표현이나 같은 말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 시험에 붕괴장 작성하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냥 붕괴로 나온 거지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는가? 붕괴란 거래가 일어나면 차변에는 어떤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났고 대변에는 어떤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났는지를 거래 8요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주는 게 붕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설명드리려고 했더니 어허 큰일 나요. 저 동영상 듣는 저분 이거 구시월에 했다고 지금 안다고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건질 게 뭐가 있나 또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건질 것도 제가 항상 강의 똑같이 합니까? 저의 강의의 목표가 있어요. 절대로 억울하게 돌려 보내드리지 않는 것이 제 강의의 평생 목표고 저는 한 번쯤 가장 이상적인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이야. 가장 이상적인 강의는 갑자기 회계가 공부하고 싶어서 마구잡이로 들어오신 그 어떤 분이라도 동영상으로 듣건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시건 이 자리는 당연한 거죠. 100% 합격을 시키고 제 강의만 들으면 무조건 100%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게 꿈입니다. 30몇 년 동안 100% 합격의 기록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겠지만 강의를 시작한 첫해 첫 강의에서 그때 한 40명 정도 됐었어요. 애들 가르칠 때인데 그때는 강의 기법이나 뭐나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무조건 마구잡이로 가르칠 때잖아요. 100% 합격의 신기원 한 번 기록했는데 옛날에는 온라인이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수강생들만 어려서 그런가 뭐 사실 제가 언제 강의했냐고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요 머리 빡빡 깎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왜 이렇게 머리가 짧으냐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고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사이사이 뭐 잠깐 동안 강의를 쉰 적도 있어요. 아주 잠깐 동안 강의를 쉰 적도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대학원 다 강의를 하면서 마쳤어요. 저는 이게 강의가 천직이야. 가장 이상적인 강의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가장 완벽한 강의는 느낌상 제가 죽기 전에 하는 강의일 겁니다. 마지막 강의일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얘기하냐고요? 여기 일부 이 오프라인 수강생들도 다 보고서 저 자식 다음에 붕괴 나가겠구만. 어디 보자 다 하는 거네. 안 나와. 다음에 나와. 그러지 말란 얘기하고 싶어서요. 자, 붕괴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러나 걷는 연습도 못하면서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근데 요거 설명할 때는 지루해도 어쩔 수 없죠. 다음 문제가 나왔죠. 예를 들어 이런 거래.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것을 붕괴를 하라. 그러면 시험에는 뭐 붕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옛날엔 그래도 꾸준히 한 두 문제씩은 꼭 나왔었는데 요새는 제 붕괴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면 강의하지 마세요. 회계에서는 이게 붕괴가 회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복잡한 이론, 복잡한 계산 문제는 붕괴를 이용해서 이해를 하면 빨리 이해가 가고 오래 기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붕괴를 잘 하셔야 돼요. 최소한 지금 오늘은 여기 몇 가지 사례 드린 다음에 17개 붕괴를 설명드립니다. 붕괴 설명드릴 때 사이사이 따로 예를 드는 것들은 걔들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필기를 했다가 공부하시고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17개는 생각 없이 쓸 수 있어야 돼. 자동적으로.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저는요, 이상하게 붕괴가 어려워요.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만나는 첫 번째 벽이 이게 붕괴입니다. 여기서 여상, 상고 출신 분들 계시죠? 상고 출신 분들 중에서 한번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다. 55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 여상 상고 출신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옛날에 회계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어 임승빈 씨 상업부기 유해, 공업부기 유해, 손혜성 씨 책, 이용준 씨 책 이런 걸로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 없어요. 지금 여기는 없네요. 옛날에는 여상 상고가 똑똑한 사람들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하려면은 일단 상고를 나와야 되잖아요. 대통령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요전에 요 분도 부산 상고 출신이고 이분도 목포 상고 출신이고 이분도 동지상고인가? 갑자기 잊어버렸네. 어쨌든 상고 출신이고 옛날에는요 저 공부할 때도 붕괴요 하루밖에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인데 해가 가면 갈수록 강의 기법은 좋아지는데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붕괴 이거 이해시키는 지금 여기 17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은 거를 학원 가면은 매일 가잖아요. 매일 여러분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가잖아요. 매일 보통 두 달 강의를 해야 붕괴 이 정도가 끝이 났어. 매일 강의하는 거, 두 달 내내 이것만 하잖아요. 숫자 바꿔서 예를 들어 1번 현금 8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연습했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현금 2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숫자 커졌잖아. 하고 손 못 대. 그러면 이번에 또 바꿔. 현금 8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어머, 아까 그건 개시인데 이건 시작이잖아요. 손 못 대. 그런 식으로 해서 딸마다 해서 채점하고 또 하고 채점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던 이 내용을 한두 시간 동안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뭐 쉽겠습니까? 근데요 이 강의가 끝이 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면은요 이런 얘기 이런 생각해. 아씨 붕괴 어렵대더니 다 쉽네. 이해 가네. 그래도 어디 어렵다니까 한번 복습하자 해놓고 1번 2번 아래 답이 있으니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근데 중요한 거 가리고 써보세요. 안 써집니다. 이게 붕괴예요. 최소한 이달에는 여기 있는 이 17개는 이달에는 이건 너무했다. 2주가 가기 전에 여기 있는 붕괴 정도는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다고 쳐. 자, 붕괴 문제가 나오면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어차피 우리가 보는 건 오지선 다 객관식이잖아. 그럼 지문에 이렇게 나오죠. 차변에 뭐 얼마,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차대 이렇게 표시가 돼 나오던가, 아니면은 붕괴 문제, 다음 붕괴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오면 이렇게 박스 처리해서 뭐 1번, 2번, 3번 넘어가서 차변 과목 금액, 대변 과목 금액 해놓고 뭐 얼마 얼마, 뭐 얼마 얼마, 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엔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제가 강의를 할 땐 이렇게 할 거예요. 가운데다가 찍 하나 갈라놓고 차변은 어떤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났을까? 대변은 어떤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났을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자, 그럼 볼게요.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에서 여러분 상품 무슨 계정이에요? 자산이죠? 상품을 사왔네요? 상품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나죠? 거래의 판례수로 보면 어떤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에요? 차변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증가했죠? 상품. 얼마가 증가했어요? 따라서 차변에 상품 10만 원 이렇게 씁니다. 뒤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러분 현금 무슨 계정이죠? 자산. 지급을 해서 현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죠? 거래 요소로 보면 어떤 거래가 일어났어요?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 대변에다 어떤 자산이 감소했죠? 현금이란 자산이 얼마가 감소했어? 10만 원. 따라서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면 상품은 늘고 현금은 줄고 따라서 붕괴는 차변에 상품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다음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칠까요? 예를 들어 현금 10만 원을 빌려오다. 현금 10만 원을 빌려오다. 회계상에 그 어떤 거래든 한 개의 거래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모든 거래는 둘 이상의 결합이, 거래가 결합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항상 붕괴할 땐 어떤 거래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거야. 자, 생각해 볼게요. 일단 돈 빌려왔죠. 현금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나죠? 돈 빌려면 돈이 늘었잖아요? 거래 요소로 보면 어떤 거래가 일어났어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야? 차변에다 어떤 자산이 증가했죠? 현금 얼마 증가했어요? 10만 원. 또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까 생각하면 돈 빌려왔네? 나중에 갚아야죠? 나 빚쟁이가 됐네요? 빚쟁이가 됐네? 부채가 증가한 거죠. 부채의 증가 어느 변이에요? 대변. 부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채가 증가했는가? 돈 빌려왔죠? 빌려온 돈을 뭐라 그래요? 차입금. 따라서 붕괴하라. 그럼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차입금 10만 원.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다음 대여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또는 회수하다. 쉬운 거나 두고 부러 거꾸로 어려운 것부터 물어야지. 여러분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죠. 돈 빌려줬으면 나중에 줘야 돼 받아야 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입니다. 그 대여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여금을 받으면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다. 대여금을 받았다고요? 받았죠? 받았으니까 증가 아니죠. 대여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대여금은 줄었죠. 받을 걸 받았으면 또 달라 소리를 못할 거 아니에요. 대여금이란 자산이 감소한다. 대변의 대여금. 얼마? 10만 원. 이 대여금을 뭐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은 늘었죠. 차변의 현금. 대여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은 늘고 대여금은 줄고. 따라서 분개는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대여금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개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끝이 없으니까 실전 문제는 넘어가서 책을 보고 56쪽에 예제 8번 1번 현금 8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저를 보세요. 현금 8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여기 한 개의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소유주는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주주가 되는 거지요. 이 기업의 소유주가 이 기업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금 80만 원을 투자 출자했습니다. 소유주가 기업에 현금을 80만 원을 투자 출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거거든요. 이때 기업은 늘고 사장 입장에서는 줄었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회계상의 모든 판단은 사장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소유주가 현금을 투자 출자했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차변의 현금. 얼마가 증가했죠? 80만 원. 동시에 어떤 거래가 일어났나 보니까 자, 여러분 자본등식 기억하시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인데 자, 이 회사 졸지에 현금이 80만 원 늘었죠. 현금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자산이나 부채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자산이나 부채 변한 거 없이 돈만 들어왔잖아요. 다른 자산이나 부채 변함이 없이 현금만 늘었어요? 부채는 변함이 없어요? 자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뭐도 어떻게 돼? 자본도 늘어나지요. 그럼 이제 자본이 늘었을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쓸까?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쓸까 해서. 자, 이거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예요? 경영 활동의 결과예요?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죠. 만약에 경영 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 처리한다. 여기 수익을 쓰는 거예요.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 처리한다.
근데 이건 경영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지분 참여자의 자본거래, 사장이 출자한 돈이죠. 사장이 출자한 돈은 우린 자본금이라고 말을 해, 자본금. 따라서 1번을 붕괴하면 차변에 현금 80만 원, 대변에 자본금 8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자, 이 1번은 이 장에서만 살펴보지 더 이상은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회계체계 붕괴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이거예요. 금액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돈이 늘었어 자본도 증가하겠네. 지분 참여자의 자본 거래로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수익이 아니라 자본을 쓰는 것이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건 개인기업에 국한된 거지. 주식에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1번 문제를 추후로는 두 개의 사례를 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출제되겠죠. 자, 문제 사례를 보기 전에 잠깐 이번이 여기 기업 중에서도 주식회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주식회사라고.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누구죠? 주주잖아요. 주주가 주식회사에 투자, 출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자, 주주는 가지고 있던 돈을 기업에다 줍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에게서 출자 받았다는 증서로 너가 우리 회사에다 얼마를 출자했다는 증서로 뭘 주는가? 주식이라는 걸 발행해서 줍니다. 주식이라는 걸 발행해서 줘요. 발행한다 그러면 뭐 또 이상한 게 이 용어 때문에 또 꽂혀갖고 회계 어렵다 그런 분 계시대. 주식 만들어 줬다고요, 그냥. 그럼 주주는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돈 주고 주식 사면 되는 거고. 주주가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려면 돈 주고 주식 사면 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 받았으면 주식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1번 문제가 이렇게 대체됩니다. 자, 다음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칠게요. 액면. 필기로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책에 있는 것보다. 책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쓸 수는 없죠. 왜? 저 끝에서 설명해야 될 내용을. 근데 이것들은 중요하니까 언제 하더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왔다. 저 액면 단가 100원의 주식 200주를 주당 또는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다. 이거 어디서 낯 익지 않아요? 낯설은 내용이 지난주 왕자 문제 복습이 안 됐네. 이거 똑같은 문제가 왕자 문제 18번 문제가 그 사례죠. 왕자 문제 18번 문제. 46쪽 18번 문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논리적인 근거까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액면 단가 주식 200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다. 그래서 자 보세요. 앞으로 이와 같이 주식을 발행했다는 말이 있으면, 주식을 발행했다는 말이 있으면 주주에게 출자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장에게 출자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장이 출자한 돈 자본금이지요. 대변의 자본금. 자, 이때 여러분 또 대답하실 수 있는가 볼까요? 여러분 자본금이 뭐예요? 섭섭해요. 저분이 뭐라 그랬는가? 액면 단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이랬거든요. 우리는 암기를 뭐라고 했는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이렇게 암기했을걸? 그렇죠? 자본의 종류 다섯 가지. 자본금, 자본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자본금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자, 주식 발행했어요. 몇 주 발행했나요? 200주. 이 주식의 한 주당 액면은 얼마예요? 100원이죠? 100원이죠? 대변의 자본금은 2만 원입니다. 자, 주식 발행했으면 당연히 뭐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되겠죠? 주식 팔았으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발행했으면 돈 받는 건 당연해. 근데 여기 돈 받았단 말이 없죠? 왜 당연하니까? 앞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뭐로 받았는지, 주기는 좋은데 뭐로 주는지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현금으로 주거나 받은 걸로 가정을 하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시험도 그렇게 나오니까. 자, 그럼 봅시다. 주식 발행하고 뭐로 받았다고요? 현금으로 받았죠?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나 보니까, 자, 주식 몇 주 발행했어요? 200주 발행했죠? 돈 받을 땐 한 주당 얼마씩 받았어요? 5,000원씩 받았죠? 곱하면 돈 얼마 받은 거야? 100만원 받은 거지요. 자, 요거 생각.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요거 기억하실 걸로 보고. 여러분, 이 회사 자산, 얼마 증가했어요? 자산, 100만원 증가했죠? 그럼 자본, 얼마 증가해요? 그렇죠. 자산이 100만원 증가했으면 자본도 100만원이 증가하는 거고, 여러분, 자본의 증가, 자본의 증가는 어느 변? 대변이라고 그랬죠? 대변에 분명히 자본 100만원이 증가했는데, 현재 자본은 2만원밖에 안 썼죠? 추가로 98만원을 또 써야 돼. 왜? 합이 100만원이 증가했으니까. 바로 이 98만원을 뭐라고 쓰는가? 현금과 자본금을 쓰고, 현금과 자본금을 쓰고 학계를 비교했더니 대변이 작더라? 작은 이유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차변의 납입금, 즉 돈을 뭘로 받았는지 쓰고, 합계를 비교해서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납입금을 차변에 쓰고,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숙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2분기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액면 단가 5,000원의 주식 10주를 화면 여기 왔죠? 10주를 1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신주 발행기 3,000원을 취급하다. 이거 분개해 볼게요. 액면 단가 5,000원의 주식 10주를 1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신주 발행비 3,000원을 지급하다. 자, 먼저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라 그랬죠? 액면 금액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5천 원 하면은 5만 원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런데 10주를 발행할 때 주당 얼마에 발행했다고요? 4천 원에 발행했으면 4만 원에 발행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주식 발행했습니다. 액면 얼마 발행했나요? 그러면 여러분 5만 원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때 얼마에 발행했나요? 이럴 때 4만 원 그러면 제가 삐져요. 자, 주식을 발행하려다 보면 신주를 발행하려다 보면 신주 뭐 공모 비용이라든가 신주 인쇄 비용이라든가 신주 발행 수수료라든가 세금 같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예. 네. 그 비용을 뺀 게 진정한 발행 가격입니다. 3천 원을 뺀 게 진정한 발행 가격이에요. 3만 7천 원에 발행한 거야. 필기는 하지 마세요. 왜? 모르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꾸 할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하세요. 다 같이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가격에서 차감한다.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가격에서 차감한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마에 발행했나요? 그러면 사채 발행비를 뺀 금액으로 대답해야, 신주 발행비를 뺀 금액으로 대답해야 돼. 그렇다면 분기는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발행했다. 대변의 자본금. 자본금의 금액은 액면 금액.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5만 원이죠? 발행했으면 돈 받아야죠? 차변의 현금. 얼마야? 3만 7천 원에 발행했네요. 신주 발행비라는 계정 과목은 회계는 없어요. 발행가에서 직접 빼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는가? 자, 대변에 자본금을 적고 차변에 납입금을 적고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랬죠. 차변 자금 뭐라 그랬는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3,000원이야. 그럼 붕괴만 하면 뭐해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자, 이쪽부터 넘어옵니다. 자,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거 자산 얼마 증가했어요? 자산. 화면 바뀌면 자산이, 현금이 자산이라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자산 얼마 증가했어요? 100만 원. 자본 얼마 증가했어요? 100만 원. 자본 중. 자본금 얼마 증가했어요? 2만 원.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얼마 증가했어요? 뭐 자본잉여금은 없는데요. 감주자. 감자차익.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 자본잉여금이죠. 감자차익.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 예, 자본잉여금이요. 자,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자산 얼마 증가? 100만 원. 자본 얼마 증가? 100만 원. 자본 중. 자본금은 얼마 증가? 2만 원. 자본 잉여금은 얼마 증가? 98만 원. 어쨌든 전체 자본은 돈 받은 만큼 증가했지요. 자,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자산 얼마 증가? 3만 7천 원. 자본은 자본. 자본 얼마 증가? 아, 자산이 3만 7천 원 증가했으면 자본도 3만 7천 원 증가해야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니까. 다시 자산 얼마 증가? 3만 7천 원. 자본 얼마 증가? 3만 7천 원. 3만 7천 원 중에서 자본금은 얼마? 5만 원.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은 얼마? 자주감자. 자주감자.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이죠. 그러니까 전체 자본을 계산할 때 얘는 차감해야 자본총액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얘에서 얘 빼면 3만 7천 원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자,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아마 대한민국 주택관리사 강의하는 곳에서는 이런 문제는 풀지도 않지만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다른 문제를 차라리 한 대인 문제 더 푸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그 정도 수준인가? 사실은 세무사 시험에서도 이거는 난이도를 상급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가소로운 문제이기를 바랍니다. 뭐를 보는가? 411쪽 보세요. 411쪽. 411쪽. 그 앞에 있는 것도 결론 다 똑같아요. 계산 문제는. 411쪽. 7번을 보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9번 한번 살펴봤죠? 9번 보세요. 9번. 지난주에 413쪽 9번 살펴봤죠? 거기 보니까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자본총계는 얼마인가 찾았나요? 기말자본 계산하는 문제죠? 기말자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기초자본이 얼마 있나를 봐라. 기초자본 합계. 합계. 자본총계. 타이틀에 보니까 2001년 초 자본은 당과 따하고 2172만 5천 원 나왔잖아요. 기초자본에다가 이제 자료를 보고 읽으면서 자본이 늘었나 줄었나만 보면 된다 그랬죠? 한국은 2001년 6월 7일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전부를 26만 원에 팔았다. 여러분, 자기 주식을 팔면 자본거래에서 돈 들어와요? 돈 나가요? 돈 들어오면 자본이 증가하죠? 6만 원 더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생겼죠? 그쵸? 여러분, 당기 순이익이 생기건, 총포괄이 이익이 생기건, 이익이 생기면 재산 늘어요, 줄어요? 늘어나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거야? 다만, 당기 순이익과 총포괄 이익 중 하나만 나와 있을 땐, 그걸 더하면 되는데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뭐로 계산? 총포괄이익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왜? 당기순이익은 총포괄이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이 같이 났을 땐 총포괄이익으로 더하라 이렇게 말했죠? 자, 7번 봅시다. 그것도 몇 초거리죠?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해설 강의하는 사람들이 해설하는데도 10분 이상 걸려요. 하나하나 풀면. 근데 7번은 더해.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쉬우리라고 봐요. 제 강의 기법상. 주식회사 대안에 2001년 1월 1일 자산과 부채는 350만 원과 130만 원이다. 기초의 자산은 350만 원. 기초의 부채는 130만 원. 7번이야, 7번. 그러면 기초 자본은 220만 원이라는 걸 일단 알았죠? 맨 끝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재무상태표의 자본이니까 기말자본 계산하는 거예요. 기말자본 계산할 땐 기초 자본에다가 220만 원에다가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면 되네. 자, 그럼 3월 8일 봅시다. 200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현금 배당 13만 원, 주식 배당 액면금액 500원, 공정가치 550원짜리를 발행했다. 여기까지만 보고. 배당을 했으면 자본거래죠? 자본거래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간 게 얼마야? 현금 배당한 게 13만 원이죠? 13만 원 빼고 자본이 13만 원 감소했죠? 직접 계산기 두들기면서 하라 그랬죠? 220만 원 마이너스 13만 원이에요? 다음. 또 뭐라고 나는가? 주식회사 대안은 현금 배당액 10%를, 현금 배당액, 조금 전 거 현금 배당한 금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던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쌓아둔 거야.
이게 이 준비금으로 그냥 쌓아둔 거야. 돈이 들어왔어, 나갔어요. 아, 그냥 이익여금 여기 옆에서 이익여금 자본이잖아요. 이익준비금도 자본이죠. 이익여금 이익준비금으로 쌓아둔 거야. 자본 간의 이동은 있었지만 돈 들은 것도 나간 것도 아니죠. 자본은 불변. 자본거래에선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야만 자본이 변하는 겁니다. 5월 8일 보통주 200주 주당 액면금액 500원 곱하면 10만원이죠. 주당 600원에 발행했네. 일단 곱하면 12만원이고 직접적인 주식 발행비용 3만원이 발생했네요. 자, 대답해 주세요. 주식 발행했죠? 돈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죠? 얼마 들어와요? 12만원. 속상해라. 주식을 얼마에 발행했어? 9만원에 발행했죠? 주식 발행 비용 빼라 그랬잖아요. 돈 들어온 건 9만원이야. 9만원만큼 자본이 늘고. 세 번째, 10월 9일. 2000년에 취득한 자기 주식, 자기 주식도 주식이야. 우리가 발행한 주식을 8만원에 재발행했다. 재발행했다 얘기는 팔았다, 다시 팔았다 요 얘기야. 재발행했다, 다시 팔았다. 여러분, 주식을 얼마에 팔면? 그 얼마에 팔았대요? 8만원에 팔면 돈 들어와요, 나가요? 얼마가 들어와? 8만원 더하고. 자, 당기순 손실과 기타 포괄이익이 6만원과 10만원이래. 당기순 손실은 얼마? 6만원. 기타 포괄이익은? 당기순 손익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을 가감한 거. 그게 총 포괄 손익이잖아요. 당기순 손익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을 가감한 거. 그게 바로 총포괄 손익이잖아요. 자, 당기순 손실이 나왔고 기타포괄 이익이 나왔네. 둘 다 손실이거나 둘 다 이익이면 더해야 되겠지만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손실일 때 많은 것에서 작은 것을 빼야지요. 뭐가 더 많아요? 이익이 얼마가 더 많아요? 걔가 바로 총포괄 이익이야. 됐나요? 자, 다시 한번 계산식인지 잡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220만원 마이너스 13만원 플러스 9만원 플러스 8만원 플러스 4만원. 우리는 그 시간만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몇 초 내에 할 수 있도록 찾고 보시면 이거 기말자본 계산하는 문제에서 제가 본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우면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거지. 그런데 이게 30초 내에 해결이 돼? 뭐 풀 문제가 여러분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잠시 딴 생각을 하느라고 이해가 안 가셨던 분들은 동영상을 한 차례 더 반복해서라도 듣고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대비해서 설명한 게 분개입니다. 물론 갈 길은 멀지만 이 시간 마칩니다.